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잔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빌라이 테레사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성 테레사 저서로서 이상원역 크잔 다이제스트 북스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아빌라이 테레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빌라이 테레사는 그리스도교의 신비가이자 수도원 개혁에 전념한 인물입니다. 동명의 아기 예수의 테레사와 구별하기에 대테레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레사는 1515년 3월 28일 에스파냐 카스티아의 아빌라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측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자녀들을 모두 교회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페타의 알론소 산체스는 독서를 좋아하여 자녀들에게도 독서를 많이 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데레사는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그들의 삶에 무척 매료되어 자기도 그들처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며 몇 번이나 몰래 가출하였는데, 그때마다 얼마 못가 발각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12살 때에 어머니 베아트리스 다비라의 아우마다를 여인 데레사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성모 마리아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자기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딸을 염려한 아버지는 데레사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아거스티누스 수녀원에서 6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데레사는 그곳에서 차차 마음이 진정되어 가다가 그만 병에 걸려 친가에 요양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데레사는 집에 돌아와 성인들의 서간을 읽으면서 요양을 하는 동안 마침내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19살이 되던 해 1535년 11월 2일 아빌라레 강생 카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다. 수녀가 되고 나서 그녀에게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환자들을 간호한 일은 무척 고된 일이라 아무도 나서서 하기를 주저하였으나, 테레사는 잘 참고 인내하며 환자들을 친절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환자를 돌본 일이 즐거워진 테레사는 오히려 자신도 병에 걸려봤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1538년 테레사는 말라리아를 앓아 잠시 동안 수녀원을 떠나 요양해야 했습니다. 병 중에 그녀는 신앙의 문서를 읽으면서 숭고한 종교적 황홀감을 반복 경험하였습니다. 병에 걸린 지 8개월 만에 겨우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왔을 때, 테레사는 은둔자들의 수녀원이 크게 확장되어 봉쇄법은 조금도 엄격한 데가 없었으며 평신도들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관계가 수도자의 내적 수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혼자 떨어져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기도와 교부들의 저서를 읽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동안 테레사의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환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은 그녀의 저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환시를 체험한 뒤 테레사는 1560년 초창기 엄격한 수도 생활의 규율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여 그녀가 속한 카르멜 수녀회의 개혁을 단행하여 맨발의 카르멜 여자 수도원을 세울 계획을 하였습니다. 1562년 로마 교황청의 새 수도원 창립을 위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 데레사는 개혁 카르멜 첫 수도원인 아벨라의 성 요셉 수녀원을 설립하고 13명의 수녀들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1567년 11월 28일에는 십자가의 요한과 함께 투발루의 남자 카르멜 수도원을 창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데레사는 총 15개의 남자 수도원과 17개의 여자 수도원을 창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계획에 반대했던 카르멜 총장은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는 데레사와 그 동료들을 과격파라고 비난하며 공격하였으나, 결국 그녀의 생각에 동조하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데르사는 에스파냐 전역으로 카르멜 회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고군분투하였으나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테레사의 개혁은 마침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로부터 맨발의 카르멜회가 정식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테레사는 1582년 9월 2일 알바테 토르메스로 여행을 하던 도중 돌연히 중병이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4일 밤중에 임종의 때가 가까웠음을 안 테레사는 하나님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주여, 저는 성교의 딸입니다. 라고 거듭 말하면서 6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책을 소개해 보면 성 테레사 기도의 삶은 세계 기독교 고전을 총망라한 책으로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저술된 가장 뛰어난 신앙의 글과 영속적 가치가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글을 모았다. 이 책에는 성 테레사의 생애와 고전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목차를 보니까 해설 성 테레사의 생애와 고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제임스 휴스턴이 썼고요. 클레이턴 버그가 서론을 썼고 제1장 실패로 얼룩진 테레사의 어린 시절과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던 후반기. 제2장을 보니까 기도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에 관하여 서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장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의 표현이다. 4장 기도생활은 정원과도 같다. 5장 내면의 성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많은 처소들로서의 내적 생명 등이 되어 있고요. 6장 내면의 성 2부 넷째 처소에 보면 고요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작 제7장에 가면 내면의 성 제3부 친밀한 연합의 기도와 그리스도와의 약혼 7째 처소 삶의 총체적인 이전으로서의 예수와의 혼인의 기도 제8장으로 가니까 기도생활의 시초적인 결과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뭐천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딴 생각이 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이 테레사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그런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그렇지 않은 독서 기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잔느 기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터치북스에서 편집부에서 저술했고요. 터치북스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잔느 기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잔느 기용은 1648년 4월 18일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이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수녀원에서 지내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잔느 기용이 15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잭 기용이라는 부유한 상인군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그녀가 살면서 겪은 수많은 고통 중 하나였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일생은 끊임없는 재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676년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후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리라 서약했습니다. 1681년 잔느 기용은 파리에서 제네바로 이주한 후 60여 권이 넘는 영적 서적들을 발간했으나 이 책들은 당시 형식에 사로잡혀있던 카톨릭 성직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녀는 신비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8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그녀는 블로에서 아들과 함께 귀향사회를 해야 했는데 이간 동안 그녀는 계속 시를 썼고 유럽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서신 연락을 했습니다. 69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잔느 기용은 주님에 대한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은 퀘이커 교도들을 비롯해 앤드류 머레이, 허드슨 테일러, 제이스펜 루이스 등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오늘까지 깊고 진실한 믿음과 기도에 대해 소중한 지혜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잔느경의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는 데는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잔느기용의 글은 쉽게 읽히면서도 강력하고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잔느기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에 관해 말하는 많은 책들과 달리 자신의 기도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독자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면서 그 기도의 여정을 쉽게 안내한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상으로 꼭 읽어봐야 할 영적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십시오. 고뇌와 고통과 비참함을 가지고 당신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오십시오. 아프고 병든 이여. 당신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오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품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오십시오. 가난은 이어 방하는 양들이여. 참 목자에게 돌아오십시오. 오십시오. 죄인들이여. 당신의 구세주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영적 지식이 부자일 것 같다고 느끼는 이어 당신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차별의 고를 넘어 누구든지 오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일부에서는 고요해지게 호흡하는 것보다 쉬운 기도, 말씀을 소화시키며 기도하라.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할까? 침묵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이 있고요. 입으로 가니까 자신을 내려놓기, 포기를 통해 계시하는 비밀, 옛사람을 벗는 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라, 자신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라 등이 있고요. 3번 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법,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라,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잔느기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글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